언니 스키 사이클링 하는 영상도 알려주세요. 피부 상태가 너무 괜찮아질 뿐더러 저한테는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트러블이 올라올 때는 항상 꼭 이걸 썼어요. 진짜 듬뿍듬뿍 가득가득 채워줘야 돼요. 이거 써주고 나서는 약간 피부에 광명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효과가 너무 기똥찬 거예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저는 리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생얼로 인사를 하는데요. 저 오늘 생얼인데도 저의 피부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자랑도 할 겸 여러분들이랑 오늘 스킨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2023년 뷰티 트렌드 키워드를 몇 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었는데 뭐 젤로 스킨이 뜬다, 뷰티 디바이스가 뜬다, 고기능성이 뜬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스킨 사이클링이 또 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스킨 사이클링을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몰랑이 분들이 질문도 엄청 많이 주기도 했었고 언니 스킨 사이클링 하는 영상도 알려주세요. 언니 스킨 사이클링이 궁금해요 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몰랑이 분들은 아 나만의 스킨케어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스킨 사이클링은 나만의 스킨케어 루틴의 사이클링 주기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3일차 주기를 만들어도 되고 4일차 주기를 만들어도 되고 일주일차 주기를 만들어도 되다 보니까 나만의 피부 컨디션 상황을 보고서는 여러분들 각각 만들어주면 되고요. 제가 해외를 기반으로 찾아봤을 때는 3일 주기 또는 4일 주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날에는 각질 제거 수분을 가득히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틀차랑 3일차에는 내가 원하는 고기능성 예를 들어 미백케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탄력케어 등등등을 이제 가득 채워주고 넣어주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써주면서 나만의 피부 사이클링 주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해외에서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뒤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실험적이다 보니까 제 얼굴에 먼저 한 달 정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뒤집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한 번 뒤집어진 적도 없이 피부 상태가 너무 괜찮아질 뿐더러 내 피부에 이 컨디션 주기를 찹찹찹찹 맞춰주니까 저한테는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약간 사이클링 주기를 맞춰줬던 제품들 그리고 방법들 꿀팁까지도 아 제가 한 달 정도 해보고 나서 몰랑이 분들한테도 소개를 시켜주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우리 몰랑이 분들도 이번 영상 저랑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주기를 또 하나씩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스킨 사이클링 이제 첫째 날이라고 가정해보고 첫 번째 날에는 각질 제거 또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노폐물이랑 각질 제거가 쌓이면 무조건 피부에 좁쌀이나 트러블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피부톤이 칙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내 피부 컨디션을 봤는데 피부에 약간 블랙헤드가 많아 그러면 이거 써줍니다. 라시엘르의 곡물 클렌징 오일 이걸로 노폐물을 쭉쭉쭉 약간 녹여주는 작업을 해주고 블랙헤드는 거의 이 클렌징 오일로 녹여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써주고 있는데 진짜 순하고 트러블 한 번 난 적도 없었고 저한테는 진짜 잘 맞았던 제품이어가지고 몰랑이 분들한테도 추천을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클렌징 오일 중에서 진짜 순하면서 각질 제거도 잘 되고 약간 블랙헤드 노폐물까지도 고민이 분들은 이걸 라시엘르 제품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얼굴 상태를 봤는데 오늘은 블랙헤드가 좀 없어. 하지만 피부가 조금 거칠거칠한 것 같아. 그래서 각질 제거를 유연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써줍니다. 파우더 워시. 저는 파파레서피도 써봤고 라시엘르도 써봤는데 두 가지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파파레서피가 입자가 조금 더 굵어요. 라시엘르가 조금 더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내가 오늘 조금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다면 파파레서피를 써주고요. 나는 오늘 조금 마일드하게 써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라시엘르를 써주고 있습니다. 저는 데일리로는 라시엘르를 많이 써주고 오늘따라 약간 유난히 화장이 좀 덜 먹는 것 같은데 약간 요즘 피부 컨디션 영 꽝인데 라고 한다면 파파레서피를 써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스킨 사이클링 첫 번째로 요거를 써볼 거예요. 파파레서피의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 여기다가 살짝
저는 첫 번째 날에는 꼭 수분으로 진정을 채워주거나 피부 속에 있는 히알루론산을 가득 채워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각질 제거해주고 나면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로 이제 토너 팩을 올려줍니다. 이거랑 같이 잘 써주는 거는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 근데 시카 수딩 크림은 여름에 쓰기엔 좋은데 가을 겨울철엔 조금 가볍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더 발라서 써주는 거는 바이 ODTD의 비타 카밍 세럼. 이거는 여드름성 피부가 쓸 수도 있는 세럼이어가지고 이거를 위에다가 같이 더 발라서 루틴처럼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겨울철, 가을철에는 제일 잘 썼던 거는 바이 ODTD의 하이드라 카밍 크림. 수분 크림인데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분 크림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써보고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진짜 극 예민하다, 진짜 닿아도 따갑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이 ODTD도 진짜 괜찮아요. 전 써보고 진짜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 제가 트러블이 올라올 때는 항상 꼭 이걸 써줘요. 닥디의 시카 메탈 크림. 이거 진짜 한때 뒤집어졌을 때 이걸로만 진정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잘 썼기 때문에 저는 스킨케어 첫날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을 저의 피부 컨디션을 보고 조금씩 바꿔줍니다. 각질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쭉 수분 넣어주니까 진짜 쫙쫙 먹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진짜 괜찮았던 방법이어가지고 혹시 민감하신 분들, 특히나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약간 트러블 작업까지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츠의 센텔레스카 연고 일랑일랑까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의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고 잘 자고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킨케어 루틴 날이 다가왔어요. 두 번째 이제 다시 저녁 날에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 클렌징 폼을 써줄 거예요. 저는 라운드 어라운드에 편백 블레미쉬 클렌징 폼 써주거나 아니면 요즘에 최근 들어 잘 쓰는 거는 이츠스킨의 파우텐 포뮬라 LI 클렌징 폼. 이 둘 다 괜찮긴 하거든요. 라운드 어라운드는 1년 내내 제가 너무나도 잘 썼고 계절을 사실 잘 안 타는 클렌징 폼이라서 민감하신 분들부터 약간 약산성 제품 찾으시는 분들까지도 완전 추천해요. 전 써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특히 약간 좁쌀, 민감성, 여드름, 트러블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편백 추천을 하고, 이거는 진짜 촉촉하거든요. 복합성이나 건성이신 분들은 이거 써주시면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써본 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계속 이거 라운드 어라운드 쓰다가 최근 들어 제가 약간 건조한 것 같아서 바꿔봤는데 촉촉해가지고 만족스러운 제품. 첫 번째 날에는 각질을 제거해주고 수분을 채워줬잖아요. 두 번째 날부터는 고기능성, 내가 원하는 영양 제품을 진짜 듬뿍듬뿍 가득가득 채워줘야 돼요. 저는 요즘에 안티에이징이랑 항산화, 미백에 관심이 많아서 두 번째 날에는 약간 핵심으로 채워주고 있거든요. 이 토너 패드로 닦아주면 이제 스킨케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수분 길을 열어주거든요. 토너 패드로 결정도 싹 해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넘버즈인의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로 토너 팩처럼 써주고요. 이거 써주면 피부톤, 피부결, 속 건조도 쫙쫙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약간 고영양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말 잘 쓰는 거 이니스프리 블랙티. 이거 써주고 나서는 약간 피부에 광명 찾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피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니스프리 블랙티 필수로 써주고요. 전 써보고 나서는 에스티로더 갈색병보다 훨씬 더 좋았고 그 갈색병을 약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속 건조부터 피부 톤도 좋아지고 피부 광채부터 약간 그 쫀쫀함이 다르기 때문에 꼭 써보세요. 제가 요즘에 몰랑이 분들 후기 받아보면 진짜 언니 저는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피부 진짜 민감해서 아무거나 못 바르는데 이니스프리 블랙티 써봤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라는 이런 찐 후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아 저는 진짜 블랙티는 약간 끊을 수 없는 제품. 그래서 이튿날에는 블랙티 앰플로 약간 레이어링 해주고 여기에 마무리로 해주는 거는 블랙티 크림까지 이렇게 써주고, 가끔가다 피부가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여기에 블랙티 마스크팩까지 그날은 약간 이렇게 고영양으로 쫙 채워주는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약간 필수로 하나 더 해주는 디바이스 기기가 또 따로 있어요. 내가 탄력케어나 광채로 화장이 잘 먹고 싶을 때는 CMPRX 튜네이지로 이렇게 광채 케어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거는 LG의 프라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울세라라 써마지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 제가 구매를 해서 써보고 있는데 둘째 날에 저는 탄력케어를 해줄 때 써주거든요. 앰플이랑 크림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디바이스 기기로 쭉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 케어도 할 수 있으면서 피부에
광채까지도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날은 약간 집중 케어 해주는 날이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디바이스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주고 있다. 자, 이제 자고 또 일어났어요. 이제 세 번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날은 저의 피부를 한 번 더 쫙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완전 집중 케어를 한 번 더 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쓰는 건데 넘버진 결광가드. 요거는 진짜 첫날 각질 제거하는 날 외에는 그냥 거의 매일 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진짜 요건 거의 매일 써주는 제품. 그래서 넘버진 결광가드 써주고, 요거는 스킨스티컬즈의 시페룰릭인데 제가 엄청 비싼 고가 제품으로 소개를 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약간 비타민 에르메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진짜 고가예요. 한 20만 원? 제가 진짜 살 때도 진짜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산 제품인데 써본 애들 중에서는 진짜 효과가 너무 기똥찬 거예요. 이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이 함께 섞여져 있어가지고 피부 톤부터 미백, 약간 항산화까지 약간 올인원으로 케어를 할수 있는 듯한 약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저한테는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제품이어가지고 약간 항산화를 찐으로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완전 추천을 하는 제품이고,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둘다 써주고, 저녁에는 나이트 항산화 에센스라고 해서 레스베라트롤 B라고 요게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같이 써줍니다. 세 번째 날에는 스킨케어가 정말 약간 베스트로 먹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 고기능성, 고효능성 나의 뭔가 에르메스 제품들을 쫙쫙쫙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제품들이랑 콜라겐이랑 또잘 맞아요. 그래서 콜라겐은 이니스프리의 콜라겐 펩타이드 탄력 앰플 크림 써주거든요. 얘는 일반적인 수딩 크림인데 하나도 무겁지도 않고 엄청 촉촉하면서도 콜라겐이 듬뿍듬뿍 들어간 느낌이라서, 그래서 혹시 저처럼 약간 그날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니스프리까지도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너무 나도 좋다. 저는 세 번째 날에는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집중 케어를 잘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는 드디어 이제 레티놀 제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 레티놀 제품도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이것저것 쓰거든요. 만약에 피부가 민감한 날이다 그러면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앰플 써주고, 오늘 내가 약간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다, 트러블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닥디의 비타 아크날 TX 나이트 크림 이렇게 써주고, 내가 오늘 약간 찐으로 레티놀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는 닥디의 비타리프트 A 요거 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레티놀로 진짜 쫙 피부 컨디션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써주고 있는데, 써봤던 애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닥디의 비타리프트 A요. 이게 레티놀이 아니라 레티날이거든요. 우리가 레티놀이 있고 레티날이 있잖아요. 이 레티놀과 레티날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레티놀로 들어오면 레티날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피부에 약간 유효적으로 역할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레티날에서 변화되면 피부에서 변화되는 화학적 단계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에 바로 레티날을 바르게 되면 변화되는 화학적 단계가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훨씬 더 자극은 줄어들고 효능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레티놀보다 레티날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티놀보다 레티날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 제품은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 4일 주기에 마지막은 이렇게 레티놀로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저의 스킨 사이클링 제품들을 찐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쓰는 제품들이 진짜 많죠. 제가 이 제품들을 다 쓰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저의 피부 컨디션을 보고 어떤 날엔 이걸 빼고 어떤 날엔 이걸 더 집어넣고 어떤 날엔 조금 순서를 바꾸기도 하니까 정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몰랑이분들도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킨 사이클링 루틴 주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